언니 어린이집 갔다. 그치? 여러분,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? 오늘은 게장 네 마리 쫙 갈라봤쥐. 좌양 염구 간장 힘 모아서 쪽자. 보기만 해도 입꼬리 올라간다. 홍사운드. 야, 군침이다. 빨리 먹자. 안녕하세요, 홍사운드입니다. 오늘은 간장게장과 양념게장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진짜 오랜만에 먹는데 기대가 됩니다. 살이 꽉 차있네. 아니, 이거 다리 하나당 한 입씩 가능. 아니 근데 저는 많으니까 짜서 먹을게. 아니 근데 이거 아껴 먹으면 이몸 반통으로 한 공기 밥 먹겠는데요? 색깔 보이세요? 이 야, 영롱한. 야. 와, 대박. 와. 짜 보겠습니다.
제가 어렸을 때는 양념게장파였거든요. 양념게장을 정말 좋아했는데 먹다 보니까 간장게장이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. 이게 뭐 양념과 간장 요런 소스의 차이도 있는데 게 자체가 간장게장에 쓰이는 게들이 더 맛있어. 이렇게 알이 막 들어있는 요런 막 싱싱하고 요런 게들은 간장게장으로 담고 좀 알이 없고 요런 게들은 양념으로 담그는 것 같거든요. 근데 그 게를 먹을 때 느끼는 그 감칠맛 그리고 막 진한 막 고소함 막 이런 막 그 맛이 간장게장이 훨씬 더 제대로 느낄 수 있어요. 간혹가다 이제 저는 간장게장 비려서 못 먹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진짜 신선한 게로 담그면 안 비려요. 저 비린 거 진짜 못 먹거든요. 그래서 생선류 엄청 못 먹는데 안 비려요. 아, 짭짤한데 야파. 야 이거 잠깐만. 간장에 게의 그 감칠맛이 다 녹아 들어가 있잖아요. 간장만 있어도 야 이걸로 간장 계란밥 해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. 남은 밥은 간장 게장 위주로 먹어야지. 여기 요 가생이 쪽에도 좀 있거든요. 이렇게 젓가락으로 해야 되는데 장갑 꼈으니까. 그 옛날에는 뭔가 그 비주얼적인 그런 것 때문에 개껍데기 비벼 먹고 막 이랬잖아요. 그럴 필요가 없어. 불편해. 그냥 팍팍팍 먹는 게 나아. 이렇게 통으로. 색깔 봐요. 알 색깔. 이야. 숟가락을 더 큰 걸 사야 되겠다. 이야. 한 입에 9,000원. 야, 근데 이런 사치 한 번쯤은 해보세요, 진짜. 야, 간장게장을 내가 좋아한다 하면은 죽기 전에 꼭 해봐야 되는 사치 중 하나인 것 같아. 몸통 한 번에 짜서 한 입에 가득 먹기. 야. 깨끗. 깨끗. 야. 이런 행복이 있나? 이쪽이 진짜 장난 아니거든. 보여드릴게요. 이거 봐. 이거 봐. 와. 이렇게 튼실한 게들은 그냥 짝짝 씹기만 해도 또 살이 안에서 그냥 탁 나와. 여기 살 나오는 거 보여드릴까요? 자, 보이죠? 이렇게. 요 살이 요렇게 여기도 있고, 여기도 있고, 여기 삐져나온 거 보여? 아, 밥풀이구나.
저 여기 몸통에도 보면은 이거 봐, 살 이런 애들 다 계속 먹어줘야 되거든. 그래서 이거 보셨죠? 방금 몸을 비트는데 막 살이 떨어. 이야. 잘 먹었습니다. 아, 여러분들 그 게장 드실 때 웬만한 간장게장 드셔보세요. 간장게장 맛있다. 양념도 괜찮은데 뭔가 이제는 만족시켜줄 수 없어. 근데 갈비집이나 고기 뷔페 같은 데 가면 종종 그 양념치킨 소스 맛으로 해놓은 간장게장 있잖아요. 전 그거 진짜 좋아하거든요. 얘도 살짝 달달하고 맛있긴 한데 그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아, 어떻게 오늘 영상 맛있게 보셨나요? 진짜 맛있을 것 같죠? 진짜 맛있어. 게장 한번 오랜만에 드셔보세요.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치 꼭 한번 해보세요. 알았죠?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. 그러면 다음에 봐요. 안녕. 그냥 한 숟가락 그냥 크게 팍 해서 먹는 한 입에. 이만큼? 네, 넣어봐요.